일본은 챔피언 결정전 경기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KB생명 2015-2016 여자 프로농구 춘천 우리은행 한사와 부천 KEB 하나은행 두 팀 간의 7라운드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손대범 해설위원입니다. 자, 이 KEB 하나은행이 아직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짓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2위 자리가 굉장히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반드시 잡고 이 플레이오프 확정을 좀 짓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길 경우에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자력으로 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되거든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경기고 또 게다가 상대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가장 만날 수 있는 유력한 상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반드시 잡으려는 의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되는 상대가 KB 하나은행인데 네. 시즌 맞대결을 돌아보면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기싸움 차원에서도 결코 쉽게 흘려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해준 대로 시즌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규리그 우승을 한 팀 입장에서는 시즌 마지막 7번째 맞대결에서 절대 밀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위성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특정 팀에게 상대전적이 밀린 적이 없었거든요. 네. 자, 그런 자존심 상황에서도 상당히 오늘 경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위와 2위 팀의 대결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이 될 수 있는 오늘 경기 잠시 후에 돌아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춘천 호반체육관입니다. My name is Parker and I am a beast mom. 뗄 수 없는 스포츠의 시작 스포플레이 세상의 간장치킨을 평정할 킹이온다 마초킹 숙성간장의 깊고 풍부한 맛 리얼 숙성 간장치킨 마초킹 네가 킹이다 킹 전지현 씨 비치씨 남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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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요기 요기요. Everybody laughs, everybody cries, everyone. 8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동부금융이 있습니다. 동부금융 네트워크.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고추바사사 땡겨 땡땡땡겨 시키 굽는데 고추바사사 땡겨 시키 굽는데 고추바사사 5분 구이니까 5분 구이의 신세계 굽네 고추바사사 자꾸 땡기네 더 시켜.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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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행복의 날까지 힘내라 코리아.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또봉 또봉이 또봉이 통닭 아빠가 사다 주신 또봉이 통닭 온 가족이 또봉이 매일매일 또봉이 아빠의 사랑 또봉이 통닭. Hey guys, I'm Caroline Wozniacki and the things I do off the court makes me better on it.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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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행복의 날까지 힘내라 코리아.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과야흐로
기가 시대. 말하자면 4배 빠른 속도로 사는 시대. LTE와 와이파이를 합친 올레 기가 LTE로 원하는 그 순간 바로 보내고 바로 받으니까 올레 기가 LTE 5G를 향하여 이제 당신이 누릴 차례 KT. 올 시즌 정규리그 94번째 경기가 이제 월요일에 펼쳐지겠고요. 오늘 경기가 이제 93번째 경기입니다. 105경기 중에 93번째 경기인데요. 오늘 일요일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의 춘천 경기입니다. 아, 이 두 분 참, 그리고 또치를 응원하는 춘천 팬들. 아, 기발하네요. 네. 박해진 선수랑 좀 친분이 있다고 해요. 처음부터 프로에 입단할 때부터 팬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은 아예 또치 복장을 하고 경기장에 찾아왔습니다. 박해진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힘이 되겠어요. 네. 자, 뭐 우리은행이 정규리그 4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챔피언 결정을 지금 직행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1경기 25승 6패를 기록 중이고요. 오늘 경기를 펼치는 KEB 하나은행이 30경기 18승 12패로 2위. 승차가 6게임 단차입니다만 또 3위와의 공동 3위 삼성생명, 어제 KB사지가 승리를 거두면서 공동 3위가 됐는데 3위와의 승차는 3경기 반차. 그래도 안정권에 KB 하나은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자력으로 빨리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짓는 부분인데 네. 자, 오늘 경기가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한은행이 5위이긴 합니다만 3위와의 게임차는 1경기 반차.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경기가 한 많은 팀은 5경기, 적은 팀은 4경기가 남았는데 이 3위 싸움, 마지막 한자리 플레이오프 진출을 걸고 이 세 개의 팀이 정말 피 터지는 경기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상한 표현이지만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4경기를 치르겠죠. 네.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이후부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희 선수를 많이 쉬게 해주고 있고 박해진 선수의 공격력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경기력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이 막판에 박해진 선수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이틀 만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약간 체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성훈 감독은 이제 공격 본능을 다시 끌어내기 위한 네, 박해진 선수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 많이 좀 좋아진 모습이고요. 네, 슛감 자체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명희 선수를 쉬게 하면서 또 이 식스맨들을 챔피언 결정전 때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으로 좀 끌어올렸던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우리은행이 굉장히 챔피언 결정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뭐 김단비 선수도 그렇고 최은실 선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출전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고요. 선수들 체력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반면에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정규리그 지금 2위 자리를 굳혀가기 위한 과정인데 확실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짓고 마음 편하게 또 남은 경기들을 좀 치러야지만 체력적인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첼시리 같이 출전 시간이 길었던 선수들 약간 좀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네. 김정은 선수 역시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고요. 네. 자, 또 마찬가지로 어린 선수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빨리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짓고 그 남은 경기 편안하게 치러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팀이 올 시즌 맞대결을 6차례 펼쳤는데 3승 3패. 무엇보다 이 최시리 선수가 이제 팀에 들어오면서부터 높이에 대한 보강 이후부터 우리은행을 가장 상대할 만한 이 대적할 만한 팀으로 지금 하나은행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양팀 감독을 만나봤는데요. 먼저 홈팀인 춘천 우리은행 한세 위성우 감독을 경기 전에 안혜경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춘천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아직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팀들과는 달리 우리은행은 우승을 확정 지은 만큼 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는지 궁금해요. 예, 아무래도 뭐 이제 정규 시즌 우승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크게 뭐 동기부여는 사실 없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연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선수들이 조금 집중을 좀 예년 시즌 뭐야 순위전을 할 때보다는 조금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면 또 한편으로 선수들한테는 그렇지만 조금 뭐 이기고 이런 걸 떠나서 좀 챔프전에 본인들이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계속 좀 잘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또 김단비나 최현실 선수가 물론 뭐 결정이 나서 게임을 뛰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두 선수가 너무 역할을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KB 하나은행과 오늘 경기가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인데요.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챔프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 경기에서 좀 시험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정해진 게 사실 없으니까요. 뭐 하나은행이 지금 유리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또 저희 팀 입장에서는 또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랑 경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희랑 언제든 챔프전에 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은 건 아니지만 한두 가지 정도는 저희도 조금 준비한 부분을 갖다가 좀 실험도 해보려고 그래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네, 또 지난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최근 박해진 선수의 공격력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감독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많이 답답한 게 사실이었어요. 뭐 본인이 제일 답답했겠지만 벤치를 운영하는 저 입장에서도 물론 박해진 선수가 연승을 하고 잘 나갈 때 리바운드나 구전 일을 많이 해준 게 사실이었는데 아무래도 단기전 가서는 좀 그런 부분보다는 박해진 선수가 큰 경기를 또 많이 좀 했고 그리고 MVP를 두 분 또 받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자기 역할을 챔프전 가서 좀 해주기를 원했는데 다행히 지금 정규 시즌 4경기 남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박진 선수가 챔프전에 가서 작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박진 선수가 좀 컨디션을 그렇게 좀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은행의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천우리은행 위성우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방문팀이죠. 부천 KB 하나은행 박종천 감독을 경기 전에 안혜경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부천 KB 하나은행 박종천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오늘 승리를 하면 이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일단은 확정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해가실 건가요? 정규 시즌 그 우승을 했던 팀이 워낙 또 강한 팀이고요. 그래서 외내각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서 우리 은행을 어떻게 바깥 이명희 선수라든가 박해진 선수 또는 이승환 선수, 양지 선수 이런 선수들의 외곽 슛을 어떻게 좀 잘 막아보느냐가 이게 또 오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또 안쪽에서 또 얼만큼 더 효율적으로 잘 공격을 해 나가냐가 오늘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은행의 인사이드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또 외곽에 바깥에서의 가드진의 볼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김희슬 선수나 염윤아 선수 또는 강희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얼마만큼 안쪽에 잘 볼을 투입해 주냐 이게 이제 적설적소에 이제 제 타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상대방에서 많은 더블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밖으로 빼주는 타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모스비 선수와 첼시리 선수가 팀 공격에 있어서 중심이 돼주고 있는 만큼 다른 선수들과 어떤 부분 좀 호흡을 맞추고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더블팀이 들어왔을 경우에 안쪽에 고집을 너무 부리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밖으로 빼주면서 또는 안쪽이 안 됐을 때 바깥에서 투명 경기를 하면서 이것을 좀 풀어간다 그러면은 외곽에 의외로 좋은 찬스도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은행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천 KB 하나은행 박종천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양팀 감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두 팀이 좀 시험해볼 만한 작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은행 한세 베스트5인데 이은혜와 박해진, 이명희, 승낸 양지혜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기존의 베스트5가 그대로 출전을 한 오늘 경기고요. 이에 맞서는 원정팀 KB 하나은행은 김인수과 염윤아, 백지은, 모습이 최시리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백지은 선수의 출전 기회가 한 늘어나고 있어요. 네. 또 박동철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최근에는 인사이드 외곽의 그런 공 흐름이 상당히 유연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 KB 하나은행이에요. 오늘 경기 주심에는 신동재, 제1부심은 이원석, 제2부심은 김종국 부심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팀 간의 7라운드 대결. 올 시즌 정규리그 두 팀 간의 마지막 대결이고요. 시즌 3승 3패. 지난 6라운드 경기 때는 이명희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만 정규리그 이미 확정을 지은 상황 속에서 우리은행이 패했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두 팀 간의 7라운드 경기입니다. 우승이 확정 지은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1쿼터가 상당히 좀 어수선하고 좀 정적이었거든요. 네. 자, 오늘 1쿼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공을 잡은 쪽은 KEB 하나은행입니다. 염윤아의 패스, 최실이 더블팀 반대쪽.
머스비 선수가 올라갈 때 반칙으로 끊습니다. 자, 이번에도 더블팀이 들어오자 첼시리가 바로 또 패스를 빼줬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첼시리 선수가 WKBL에 오면서 초반에는 더블팀 들어왔을 때 패스를 잘 못 빼줬었는데 점점점 이 빼주는 패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도 좋아졌고 또 패스를 받아먹는 움직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네. 75%의 자유투 성공률, 시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1구 들어갔습니다. KB 하나은행이 잘 되는 날은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이 누군가 국내 선수 한 명도 꼭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줬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경기에서 김민우 선수라든지 염윤아 선수의 활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기당 평균 13.3득점 올리고 있는 버니스 모습이 자유투 2구는 실패. 한정으로 출발하는 KB 하나은행입니다. 자, 이은혜가 쏩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백지은입니다. 김인슬 상대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염윤아 가로채기 이명희 왼쪽에 양지희 공 넣어줍니다. 올라가기 전에 블락에 막혔습니다. 자, 오늘은 초반부터 우리 은행이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네요. 네. 모스비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서 양지희 선수의 레이업을 방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역시 양팀 챔프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아, 초반 기싸움은 아주 팽팽하네요. 예. 박혜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왼손 야, 상대방 측까지 끌어냈습니다. 자, 박혜진의 이런 과감한 공격 그 바로 위성호 감독이 바랬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박혜진 선수는 올 시즌 도움을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6라운드, 7라운드 들면서부터 공격적인 본인의 본능을 사실 깨워내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박혜진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은 이 매치업하는 상대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네. 석점 플레이를 성공시켰습니다. 김인슬 수비는 이은혜 길게 반대쪽으로 띄워주고요. 여민의 패스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외곽 정면에서 김희슨 공격 제한 시간 7초로 떨어졌습니다. 모스비 수비는 양지희 모스비가 두 점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반에 우리은행의 수비가 굉장히 말씀해준 대로 빡빡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상대가 슛을 던질 수 없게 좀 잘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엔 또 오히려 첼시리에게 더블팀이 안 들어가면서 정상적인 수비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모스비가 마무리하게 됐었는데 자, 이렇게 모스비 슛이 안 들어갔을 때 리바운드 싸움 그리고 역습을 막고자 하는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인슬 선수가 반칙을 범했고요. 반칙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바깥쪽에 이명희 양지에게 내주고 다시 받았습니다. 레이업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네요. 참 아주 유기적으로 그렇죠. 잘 돌아가는 움직임과 패스웍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 표현이 딱 맞죠. 유기적으로 뿌려놓는 움직임이 상당히 잘 흘러가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엔 첼시리인데요. 코너에서 여민호의 3포인트 들어갑니다. 최근 들어서 6라운드, 7라운드 거치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네. 네, 더블팀이 들어왔을 때 빼주고 또 과감하게 올라가주는 슈터들 활약도 좋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여민아 선수가 이제 득점에 가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이번엔 양지희가 약간 먼 거리에서 슛을 던져봤지만 짧았습니다. 김인슬의 패스, 버니스 모습이 공 놓칩니다. 여민아 드리블 치고 나와서 쏘는데요. 이번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은혜 자, 스트링맨이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른 타이밍이었죠. 스트링맨 선수는 슛 타이밍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하는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너무나 빨랐어요. 네. 외곽 제시리 하이퍼스트 두 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스트링맨. 자, 반대쪽에 이명희 있는데요. 이명희에게 내주고 돌아 나옵니다. 다시 잡은 스트링맨 드리블이 약간 투박했습니다만 네, 일단 의도하는 부분은 스피드였는데요. 네, 외곽 에어볼 네. 다시 잡아서 멀리 리버스 이은혜 마무리 좋았어요. 네, 이은혜 선수는 항상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런 찬스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움직임이 또 한 번의 찬스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7-4의 스코어입니다. 뒤져있는 KB 하나은행 베이스라인 여민아
길게 반대쪽으로 빼주고요. 김희슬 공격제한 시간 5초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로 최시리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페인트 존에서 다시 외곽 수비자 파울입니다. 스크린을 빠져나가렸던 양지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자, 박종철 감독이 요구했던 대로 인사이드 볼트인만 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2대1 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면서 이 공격 옵션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KB 하나은행이에요. 네. 방금 같은 경우도 최신이가 물론 오펜스 리바운드를 건졌습니다만 수비가 3명이 붙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선수라는 의미죠. 네. 백지은이 잡았고요. 오픈 찬스에서 쏩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쉐키나 스트링맨 이은행 페인트전 띄웁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서 한번 힘을 줬는데 네. 자 이것이 좀 아쉬웠어요. 이번엔 여민아 스크린 받고요. 그대로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초반에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여민아 선수의 득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컨디션 좋아 보여요. 올라갈 때 이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7대6의 스코어. 한 점의 리드 우리은행. 박혜진 오른쪽 코너 2점 선거. 이쪽도 만만치 않게 좋네요. 라인 밟았습니다. 박혜진이 초반에 5득점 그리고 여민아 선수가 5득점씩 기록하면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9대6의 점수. 버니스 모스비 골 밑에서의 몸싸움이 대단히 치열하고 네. 일단 스팅랭과 염유나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범핑이라고 하죠. 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몸을 부딪혀주는 과정에서 이 서로 약간 좀 민감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네. 백지은 선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강희슬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강희슬 선수가 들어왔다는 의미는 좀 외곽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스크린 타이밍도 좋고 또 더블팀 들어왔을 때 빠지는 것도 좋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추찬스를 좀 노려보겠다는 의도예요. 예. 최시리 강희슬 공격 제한 시간 2초 쏩니다. 석점 터집니다. 강희슬의 석점. 자, 투입되자마자 또 한 골 넣네요. 네. 이 석점으로 9대5가 됐습니다. 아, 시간에 좀 쫓기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희슬 선수가 최근에 이제 백지은 선수에게 주전자리를 내준 이후에 약간 득점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자, 하지만 오늘 첫 골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공격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석점으로 시즌 56번째 석점이 됐고요. 스팅맨과 같이 공동 2위 석점 개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지 선수와 모스비 선수 간의 대결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네. 양지 선수 같은 경우는 모스비 선수가 사전에 공을 못 잡게 하기 위한 몸싸움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신장은 똑같이 185cm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의 탄력이 더 낫겠죠. 그렇죠. 일단 공을 잡은 이후의 움직임은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네. 일단 공을 어렵게 잡게 하는 게 양지 선수의 숙제입니다. 네. 염유나 최시리의 스크린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받아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쳐냈고요. 마지막 최시리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점수는 9대9 4분 30초가 남은 1쿼터입니다. 외곽의 석점은 여민아 그리고 강희슬이 하나씩 집어넣은 KB 하나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석점은 없습니다. 박혜진 거쳐서 이명희 쏩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명희가 터지기 시작하면 무서워지는데요. 자, 양 팀 다 갖고 있는 무기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 났던 이 외국인 두 분은 이명희 선수의 팬이더군요. 가로채기. 자, 김희슬 쪽으로 빼주는 공 최시리가 받았습니다. 여민아가 짧은 패스로 강희슬. 자, 외곽의 찬스를 보는데요. 모스비의 스크린. 자, 스크린 맞지 못한 김인스 다시 인사이드로 홈트위 3초, 2초 어렵게 던집니다. 밑 맞고 나갑니다. 네. 자, 모스비 선수도 어찌할 수 없는 타이밍에 공을 받았기 때문에요. 네. 공격이 좀 아쉽게 마무리됐어요. 1차적으로 처음에 좀 패스가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예. 공이 좀 질질 끈 면이 있었어요. 김인슬 선수가 물론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포인트가드로서 그런 조율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네. 양지의 패스, 스윙맨 다시 외곽 빠르게 오른쪽 코너 쏩니다. 들어갑니다. 박혜진의 석점. 박혜진 1쿼터에만 8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격 본능이 살아났네요. 그렇습니다. 또 선수들도 욕심내지 않고 네. 이 빈 공간을 위해서 패스를 차분히 잘 돌려줬어요. 예. 14대9 버니스 모습이 양지를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페인트전 빼주는 패스가 반칙에 걸렸습니다. 양지 선수가 지금 개인 반칙 두 개인데요. 모스비 선수를 수비할 때 반칙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반칙은 스트링맨 선수의 반칙으로 지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지희 선수가 초반에 파울 트러블 걸렸을 때 항상 우리은행이 어려운 경기를 많이 치러 왔거든요. 네. 특히 하나은행을 상대할 때는 모스비라든지 첼시디가 파울을 많이 유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네. 자, 이런 수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양지희 주장이 빠졌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강영수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오시즌 같은 경우는 뭐 김단빈 선수 신장이 작기 때문에 이 양지희 선수가 빠졌을 때 참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은행이고요. 보시면 올 시즌에 1라운드 대결 KB 하나은행 우리은행에게 패배를 안겼고 이후부터는 우리은행이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5라운드 KB 하나은행이 승리를 거뒀고 6라운드 KB 하나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3승 3패 우리은행이 2011-12 시즌에 이 특정 팀을 상대로 패가 더 많았던 경우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렇죠. 2011-2012 시즌이 바로 위성호 감독이 부임하기 바로 전 시즌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플레이오프를 좀 기대하기 어려운 성적이었고 그 이후로는 상당히 모든 팀에게 우위를 점해왔던 우리은행이에요. 네. 그 7라운드 대결에서 분명히 양팀 우위가 결정이 되는데 한 번도 우위에 있어서 네 그렇죠 열세를 보인 적이 없었던 우리은행인데 3승 4패든 2승 5패든 간에 그렇죠. 그 열세가 없었던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네. KB 하나은행이 약진이 더 돋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만약에 우리은행이 패한다면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열세를 올 시즌 정규리그 이 맞상대 팀에게 갖게 되는 우리은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자존심의 이 싸움에 있어서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성호 감독이 지금 4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3시즌 통합 우승 올 시즌까지 이제 4시즌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3위 팀이 결정이 안 됐고 2위와 3위의 또 플레이오프를 거친 이후에 챔피언 예정전에 올라온 팀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이 KB 하나은행이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에 안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전이기 때문에 또 단기전 높이가 강한 팀이 항상 단기전은 강하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첼시가 있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염유나 강희슬 움직이면서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에 블락에 맡겼습니다. 서수민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지 한 명 따돌리고 올라갈 때 맞습니다. 자 지금은 내려올 때 약간 중심을 잃었었는데 위험했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착지할 때 가장 많이 다치는데요.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고 네. 네.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염윤아 선수의 첫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14대9의 점수입니다. 양지희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81%의 자유투 성공률. 많이 좋아졌어요, 양지희 선수. 김담비 선수가 올 시즌은 이제 양지희 선수가 나갔을 때 백업 자리를 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투 두 개 모두 집어넣습니다. 참 지난 시즌에 비해서 양지희 선수가 자유투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자유투가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이죠. 네.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16대9입니다. 강희슬 더블팀. 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공 뺍니다. 서수빈 다시 빼는 과정 가로채기 성공하는 우리은행 기술적인 트립이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링넷 달려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주는 과정인데 반칙으로 상대의 속공을 끊습니다. 수비가 1쿼터부터 아주 네.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원했던 이 가로채기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트랩이 들어왔거든요. 네. 자 게다가 오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를 잡든 수비에 성공하든 간에 아주 대단히 빨리 공격과 수비를 전환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찬스도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양지 반대쪽 이은혜 패스코치입니다. 돌아 들어왔던 이은혜를 잘 보긴 했습니다만 강한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세게 들어갔죠. 자 이제 서수빈 선수가 팀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모스비의 스크린 빼주는 패스 이명희에게 걸렸습니다.
승낸 오른쪽에 박혜진. 자, 골밑까지 접근 붙여놓고 올라갑니다. 베이스라인을 밟았습니다. 연민아 선수가 수비를 잘했습니다만 라인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상대의 연민수비 같은 경우는 신체 접촉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대담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자, 연민아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착실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김인슬 선수가 들어왔고요. 서수민 선수가 빠졌습니다. 이은혜 던집니다. 리바운드 하는 거죠. 최실이 손 맞고 나갔습니다. 뭐 지금 찬스도 이은혜 선수에게 잘 만들어졌는데 보면 우리 은행 선수들이 공격에 있어서 찬스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빈자리를 상당히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KB 하나은행의 수비가 좀 더 집중력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이승환 선수가 들어갔고요. 이은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백지은 선수가 들어갔고요. 연민아가 벤치로 물러납니다. 이명희 쪽으로 보내줍니다. 스트링맨. 자, 팔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패스는 도달했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 4초, 3초. 박혜진 1초 던지고. 아, 수비 좋았어요. 막혔네요. 김민슬의 드리블. 수비는 이승합니다. 인사이드로 모습이 어렵게 잡았습니다. 뒤에서 가로채기. 외중에 이명희. 이명희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크로이션. 아, 다른 선수들은 저 자리에서 던지기를 좀 꺼려하는데 이명희 선수는 저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드리블하다가 스톱해서 올라가는 게 네. 상당히 여자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네. 자, 아주 아랑곳않고 깨끗하게 넣습니다. 저 위치가 다시 한번 이명희의 가로채기가 나오고 살려내는데요. 라인을 밟았습니다. 자, 이명희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슛을 넣었던 부위가 엣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부위인데 굉장히 좀 까다롭게 던져서 넣기가 어려운 부위잖아요. 각을 자칫하면 너무 세게 나가고 백본드를 맞고 튕겨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자, 이명희 선수는 가장 정확한 지점 중 하나예요. 예. 자, 굿넷 선수가 들어왔고요. 스트링맨 선수가 빠졌습니다. 오늘 1쿼터 최고의 수응갑은 역시 스트링맨입니다. 예. 뭐 공격은 공격이지만 수비에서 파울 한 개밖에 쓰지 않고 첼시를 견제했다는 부분은 대단히 칭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네. 자, 그리고 김단비 선수가 들어왔고요. 양진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KB 하나은행은 외국인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리스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시간을 못 봤네요. 네. 일단은 모스비 선수와 그 계속 겹치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은 리스턴 선수가 나오면서 좀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곽에서 박혜진이 쏩니다.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첼시리. 리스턴. 백지은. 떨어지면서 던져봤습니다. 리바운드 우리은행이 따냈고요. 이승아 안쪽까지. 이명희 다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참 이명희 들어가서 공을 잡으면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적금 타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됐을 때 우리은행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1쿼터네요. 던지면 쏙쏙 들어가니까요. 리스턴 좁은 지역에서 공을 갖고 있다가 반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은행 스타일의 수비를 상대할 때는요 드리블이 길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드리블이 길면 길어질수록 트랩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 팀플레이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자, 그런 약점이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요 포인트 가드를 계속 교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김희슬 선수를 뺐고요. 여민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리스턴의 자유투입니다. 1군은 실패. 오늘 경기까지 10경기째 출전하는 리스턴 선수입니다. 아, 역시 그 신기성 코치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는 것 같네요. 바로 또 원포인트 레슨 들어가네요. 네. 남은 시간 1초. 자, 이렇게 해서 1쿼터 끝이 났습니다. 20-10 10점 차 우리은행이
10점 차 두 자릿수로 좀 벌린 가운데 골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0점은 수비로 만들어낸 10점이었어요. 네. 빠른 역습으로 또 득점만 쉽게 올려놨거든요. 자, 그러면 싸우면서 우리 은행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위 팀과 2위 팀의 대결 1쿼터 함께 했습니다. 점수는 20대 10 10점 차 잠시 후에 2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춘천 포반체육관입니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100% 힘내라,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세상에 간장치킨을 평정할 킹이온다 마추킹 숙성간장의 깊고 풍부한 맛 리얼 숙성 간장치킨 마추킹 네가 킹이다 킹 전지현씨 BHC 스포츠의 시작 스포플레이 다가 패스하려니까 상대 수비 안 보이고 가로챙이 잡고 나가고 가로챙이 4개나 당했어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 두 팀 간의 7라운드 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쿼터 함께 하셨는데요. 20대 10. 아, 물론 우리은행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팀이긴 합니다만 지금 1쿼터만 봤을 때는 격차가 약간 느껴지는 1쿼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챔프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부분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적극적인 수비를 통해서 KB하나은행이 1쿼터면 5개의 실책을 끌어냈습니다. 네. 자, 이제 2쿼터. 다만 1쿼터 후반쯤에 KB하나은행이 지역방을 썼을 때부터 우리은행이 득점이 없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뚫어낼지도 2쿼터의 우리은행 과제입니다. 예. 안쪽에는 군내지 자리 잡고 있고요. 이승아 들어가다가 빼줍니다. 박혜진 공격 제한 시간 4초 쏩니다. 들어갑니다. 아, 김단비가 또 해결해주네요. 외곽에서 김단비가 박혜진의 패스를 받아서 집어넣는데요. 상큼하게 2쿼터 출발하는 우리은행입니다. 염유나 자 리스턴이 탑쪽으로 나왔고요 최시리가 스크린 걸기 위해서 나와있습니다 백지은 공격 제한 시간 많이 떨어졌는데요 5초 남았습니다 염유나가 왼손으로 띄웁니다 들어갑니다 아, 좋았어요. 그래도 지금 염유나 선수가 1쿼터에 5득점 2쿼터에 점수 올려주면서 오늘 7득점을 벌써 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승아가 군내에서 스크린을 기다렸다가 다가와서 던집니다. 리바운드는 최실입니다. 강희슬 45도 지점 인사이드로 공 띄워주고요. 골밑 강했습니다. 이명희 자 이승아가 김단비를 늦게 확인했고요. 다시 패스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박혜진 쪽으로 올라갑니다. 석점 뛰었습니다. 리바운드 최신입니다. 네, 일단 지역방을 상대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찬스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일단 메인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더 문제는 KB하나은행의 공격인데요. 강희슬의 드리블 어렵게 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 혼자 하는 플레이로는 지금 이 수비를 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첼시디에게 공을 안 줬을 때, 못 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박혜진의 석점! 들어갑니다! 자, 결국 양쪽 코너에서 하나씩 터지면서 하나은행의 수비를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네, 1쿼터 때 박혜진, 이명희가 각각 8득점씩을 기록을 했는데요. 박혜진 선수가 2쿼터 들어서 석점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서 11점을 넣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미스턴의 외곽 리바운드 김단비
2승을 받았습니다. 이명희. 다시 이승아. 수비는 지역방어. 먼 거리인데요. 박혜진이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리바운드는 최실이. 저 이 쿼터에 3점이 두 개가 터지긴 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종철 감독이 의도한 대로 지금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외곽 슛이 던지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움직임에 좀 그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점수가 더 벌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14점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자, 보시면 KB 하나은행이 2승 이상 거둘 경우에는 2위 확정이 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1승을 해야지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 3위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5패를 했을 경우에 삼성생명과 KB스타즈 두 팀 중에 한 팀이 2승 이하 그럴 경우에는 진출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각각 3승 이상 거뒀을 때에는 KB 하나은행도 탈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100%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속 편하게 남은 시즌을 치르려면은 네. 자력으로 이기는 게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2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2승 이상은 얻어야 되는데 물론 2승도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좀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2위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확정을 짓고 준비하는 것과 또 확정을 짓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는 것은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상황이 또 될 텐데요.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자력 진출은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네. 자, 두 팀 간의 7라운드 대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은행이 그동안의 전력, 물론 앞서 오늘 경기 전까지의 팀들을 만났을 때는 그래도 주전들을 좀 빼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봤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실험해보면서 네. 또 상대하고 있고요.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수비는 잘 되는데 지금 공격이 안 풀리고 있어요.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득점력에 있어서는 6개 팀 중에서 가장 좋은 팀이 KB 하나은행인데요. 우리은행의 지금 수비를 상대했을 때는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은행은 이제 우리은행의 강점이 수비, 수비가 제일 좋은 팀인데 지금 깨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 네, 수비와 트랜지션이 상당히 좀 우리은행이 월등하다고 싶겠어요. 네. 이승아가 받았습니다. 이명희. 굿넷의 스크린 방향 튑니다. 공격 제한 시간 3초, 2초. 이승아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자, 이번에 우리 좀 따라줬어요. 네. 사실 애초에 의도했던 부분은 2대2 게임을 통해서 수비 좀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였거든요. 예. 아, 남자 선수도 저 위치에서 저렇게 물러서면서 쏘기 어려운 자리인데 들어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연민아 선수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자, 연민아 선수가 고무무스 해주고 있네요. 네. 28대15. 여민화가 오늘 10득점인데 1쿼터 3점 하나 포함해서 5득점. 현재 2쿼터 남은 시간 6분 27초인데요. 2쿼터 역시 석점 하나 포함해서 5득점. 오늘 10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굿넷. 자, 주변에 다가오는 선수가 없는데요. 박혜진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아, 쏘는 네. 족족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굿넷 선수가 스크린을 제때 걸어줬던 것이 또 오픈 찬스를 만들어준 원동력이 됐습니다. 박혜진의 석점. 오늘 박혜진이 석점 3방을 전반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홍투입. 두 명의 수비. 모수비가 공을 놓칩니다. 자, 오늘 첼시도 그렇고 KB 하나의 모수비도 그렇고 네. 더블팀 수비에서 전혀 나오질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양지희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모수비 선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명희 속였습니다. 백보드. 절묘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이명희. 자, 마치 위성우 감독도 그렇고 네. 선수들도 그렇고 언니들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뭐 미리 예고한 듯한 예. 좀 무서운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쿼터 때 이명희 선수가 공 4개 던져서 4개를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100%의 2점수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지금까지 뭐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10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이명희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작전 시간 박경철 감독인데요. 들어보죠. 아, 달구고 해라 나왔어 전부 다? 아니 파울이라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야 파울 야 파울을 아껴서 오늘 달구경 갈 거야? 아니 야 5분 뛰고 그냥 나와 5분 뛰고
아니 뭐 수비를 해야지 뭐 공격이 되든지 하지 그다음에. 저기 저 누구야? 너를 상대방이 이제 많이 보잖아. 너가 잡으면 어떻게 돼? 드리블 치고 돌아가니까 전부 다 이게 스틸하잖아. 오늘 드리블 they're trying to kill the ball. When you have the ball. 받고 킥이라 탄 다음에 리포스. Try to kick out and then try to repost again. 어 그다음에 니네 둘이서 네 잘 봐. 아 이제 하이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잡아봐. You guys gotta move and create a high low. 어? 자 그다음에 자 수비는 on defense. 아이 잘했어 수비 좀 하다가 어떻게 돼? 1초 남겨 주고 어떻게 돼? 아이 미리 안 되면 빠르라도 좀 해서 잘라서 사이드아웃 시키든지 해야지. 상대방은 죽기 살기를 따라다니 우리는 슬면서 올사자랑 같아 우리 애들은 좀만. 자 가서 공격은 저 뭐야 저 그 피스로 해서 예 이디하고 이 포스터 맞았죠? 투어도 많이 하라고 투어. 자 렛츠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비는 물론 테크닉도 필요합니다만 열정이 반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봤을 때는 더 열정 넘치는 쪽이 우리은행 같아요. 네네. 일단 박종수 감독 전국을 찔렀는데 네. 이제 올스타전 같은 수비는 안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 공격에 있어서도 좀 포스트에 찔러주는 그런 정적인 움직임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움직이면서 공을 받도록 지시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 김인슬 작전 시간 이후에 드리블 치고 넘어왔습니다. 강인슬의 패스 영이라 받았고요. 박혜진의 반칙입니다. 지금 반칙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쿼터 들어서 반칙이 양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박혜진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 쿼터의 첫 반칙을 범했습니다. 사실 1쿼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갔었죠. 네. 개인 반칙 두 개째 박혜진. 자 첼시가 인사이드 자리 잡고 있고 외곽에서 강인슬이 석점. 박아놓습니다. 모처럼 후보다운 공격이 나왔어요. 네. 1쿼터 하나, 2쿼터 하나씩 집어넣고 있는 강희슬. 33대 18. 석점으로 따라붙고 있는 KB 하나은행입니다. 뭐 어느 한쪽에 치중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외곽이 터져주면 또 골밑 쪽도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골밑 쪽이 좀 터져준다면 또 외곽이 숨통이 트일 텐데 강희슬의 석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패스가 약간 길었네요. 바로 채기! 염윤아 빼주는 패스가 걸립니다. 네. 아, 이 패스는 좀 아쉽네요. 자, 염윤아 선수와 모스비가 종종 속공에서 좋은 장면 연출해왔는데 네. 자, 이번에는 차단이 됐네요. 패스가 굿네 쪽으로 가고요. 골밑! 결국은 상대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뼈 아파요. 네. 실책 이후에 또 이런 득점을 허용한다는 거는 팀상에게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굿넷의 득점입니다. 멀미 쪽 비웠는데요. 첼시리가 올라가기 전 막혔다가 다시 움직이면서 두 점을 열었습니다. 첼시리입니다. 첼시리의 득점도 지금 이 골이 첫 득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박동초 감독은 첼시리가 득점을 넣었어도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자 이번에도 자칫하다가 뺏길 뻔했던 위험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너무 고지고대로 포스트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15점 차입니다. 굿네. 바운드 패스. 이승아 들어갑니다. 이렇게도 수비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굿넷에게 어시스트를 얻어맞았다. 이거 약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승아 선수 역시 좀 빠르게 커팅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결국 KB 하나은행이 수비를 좀 못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 긴 연승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네. 자, 이렇게 연승하다 갑자기 또 안 풀리기 시작하면 해결책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단 이후 최다 연승 지금 6연승 중인데요. 자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 6연승까지 잘 왔는데 결국 이 7연승을 맞이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우리은행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가야지만 네. 더 분위기에 살 수가 있습니다. 머스비의 슬리퍼 들어갑니다. 머리스 머스비. 자 이제 오히려 첼시가 나갔기 때문에 자, 포스트를 고집하기보다는 좀 더 활발한 공격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우성우 감독도 굿넷보다는 스윙맨으로 대항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김인슬이 주었습니다. 빼주고요. 백지은 골밑 슛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서서히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KB 하나은행. 네, 점수는 12점 차예요. 타임아웃을 부르죠. 네. 결국 석공에서는 반드시 공을 좀 넣어줘야지만 동료 선수들까지 흥이 날 텐데요. 네. 앞서 염민아 선수는 석공에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지금 석공 아주 잘 연결이 되면서
분위기를 좀 탈 수 있는 KB 하나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분 21초 남은 상황에서 작전 시간 요청을 했고요. 점수는 12점 차 좁혀오고 있습니다. 입신양명, 아, 두 선수 좀 비교해보자면요. 이은혜 선수가 부산은 어립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 정말 잘해주고 있는 이은혜 선수고요. 2006년 금호생명에 입단한 염윤아, 2007년에 우리은행에 입단한 이은혜 선수인데 그동안 참 힘든 시기들이 두 선수에게는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네. 염윤아 선수 같은 경우는 열정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선수였는데 네. 최근 두 시즌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더니 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KB 하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평균 출전 시간이 두 선수가 프로에 입단한 이후에 개인 최다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27분 24초에 이은혜 선수 24분 43초 평균 예, 코트에 있는 시간이 거의 두 코트 정도는 코트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뭐 한 세 쿼터 정도를 뛰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선수는 이제 입지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승부처에 내놔도 불안하지 않은 선수가 됐다는 것은 네.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예. 이 두 선수의 발전의 그 바탕에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팀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역할은 조금 다를 텐데요. 염윤아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 맏언니로서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이은혜 선수는 더 입지를 굳혀서 팀의 좀 리딩가드로서의 역할을 더 해줘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네. 자, 이 두 선수의 활약 속에 두 팀이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과 좀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는 염윤아 선수가 팀 내에서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점수를 올리고 있어요. 네, 활발하게 득점을 올려주면서 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수비도 몸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뭐 이은혜 선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승하 선수가 부상으로 초반에 힘들었지만 다시 복귀한 이후에 이승하 선수가 앞으로는 더욱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하, 이명희가 받았고요. 좌중간에서 정면으로 이동합니다. 안쪽 찔러주는 패스. 자, 김담비 막혀 있습니다. 패스 스트링맨 던지는데요. 백골을 맞고 나옵니다. 자, 일단 예상대로 수비가 또 촘촘해지면서 기세가 올라왔어요. 네. 여민아의 패스 모수비. 자, 스트링맨을 상대로 페인트존에서 스핀 모브 돌면서 슛을 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승하 선수의 장점이라면 빈 공간을 아주 잘 찔러주는 에이패스, 어시스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박혜진 선수가 얘기하기로는 팀에서 1대1 수비가 가장 좋은 선수가 또 이승하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또 수비력도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볼줄이 상당히 좋아요. 네. 자, 스틱맨이 공을 잡을 때 백지은의 반칙입니다. 첫 번째 게임 반칙이고요. 공이 잘 들어갔습니다만 백지은 선수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자, 지금 스틱맨 선수는 슈팅 파울이 아니냐라는 판결을 해봤고요. 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김영희가 빠졌고요. 박효진이 들어왔습니다. 2분 27초 남은 2쿼터. 스트링맨 띄웁니다. 들어갑니다. 쉐키나 스트링맨도 지금 2득점이 첫 득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염려 선수가 이 들어가기 직전에 하면 파울로 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네. 아쉽네요. 염유나 좁은 공간에서 올려봤지만 반칙.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지 선수가 이렇게 되면 개인 반칙 3개 찍어야 되네요. 네. 오늘 경기를 뛰는 선수 중에서 가장 먼저 세 번째 반칙에 도달한 양지입니다. 염유나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오늘 11득점째 기록하는 염유나. 경기당 평균 염윤아 선수의 득점은 4.8득점인데요. 두 개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12득점째. 박혜진의 드리블. 김담비가 잡아줍니다. 스트링맨. 골밑쪽으로 블락에 막힙니다. 모습이. 패스도 잘 봐줬는데 네. 모스비의 블록도 기가 막히네요. 그동안에 좀 양지 선택에 막혀 있었던 복수를 제대로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지 선수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네. 공격 제한 시간 9초. 골밑쪽으로 이번에도 블락. 그러나 피했습니다. 김남비의 두 점.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선수의 노련함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드리블 한 번 없이 패스 한 번으로 좋은 찬스 잘 만들어냈죠. 예. 41대 27.
골 밑에서 머스비의 두 점. 스트링맨 짧았습니다. 스트링맨도 평소의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희슬의 석점. 리바운드는 김담입니다. 양 팀 공격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네요. 네, 지금 우리은행에게 전반에 41점을 내줬다는 것은 네. 그만큼 수비가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시간도 2쿼터가 1분 3초가 남아있습니다. 승리는 두 점 들어갑니다. 지금 KB 하나은행이 최근 6연승을 달린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상대를 50점대로 묶었거든요. 네. 하지만 벌써 전반에 43점이나 내줬습니다.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온 2쿼터. 마리스 머스비 들어갑니다. 2쿼터에만 7득점, 오늘 경기 8득점 기록하고 있는 머스비. 양질 받았습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2점 실패.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스틱맨 다시 외곽을 뺐습니다. 양질이가 밀고 들어가다 외곽 김담비가 다시 쏴! 터지네요. 꽂힙니다. 김담비의 스리퍼. 김담비도 2쿼터에 들어와서 석점 2방. 석점 2방 포함해서 8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쿼터 종료. 46대 31, 15점 차로 우리은행이 점수를 더 벌린 가운데 2쿼터까지 마쳤습니다. 진짜 우리은행의 팀플레이가 거의 환상적이라고 하실 정도로 네. 패스가 잘 돌아갔고요. 또 선수들의 슛감도 잘 따라줬던 거예요. 고득점의 원인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 두 팀 간의 7라운드 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을 함께 하셨는데요. 46대 31로 홈팀인 우리은행이 앞서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반 정리 그리고 3, 4쿼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춘천 호반체육관입니다. 지금 바로 요기 요기요. 세상에 간장치킨을 평정할 킹이 온다. 마츠키 숙성 간장의 깊고 풍부한 맛. 리얼 숙성 간장치킨 마츠키. 네가 킹이다. 킹 전지현 씨 BTC. 남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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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요기 요기요. 허쉬 초콜릿이 당신을 웃게 합니다. 웃음은 더 많은 웃음이 되죠. 허쉬 초콜릿과 함께라면 Life is delicious.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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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행복의 날까지 힘내라 코리아.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고추 와사사 땡겨 땡땡 땡겨 시키 훈내 고추 와사사 땡겨 시키 훈내 고추 와사사 5분 구이니까 5분 구이의 신세계 훈내 고추 와사사 자꾸 땡기네 더 시켜. 뗄 수 없는 스포츠의 시작 스포플레이.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100% 당신 편에서 NH 농협은행 I'm Candace Parker and I am a beast mom. 기침을 한꺼번에 감기도 타이레놀 네 가지 성분이 콧물에서 기침까지 한꺼번에 감기도 마음 편한 타이레놀 콜데스 바야흐로 기가 시대 말하자면 4배 빠른 속도로 사는 시대 LTE와 와이파이를 합친 올레 기가 LTE로 원하는 그 순간 바로 보내고 바로 받으니까 올레 기가 LTE 5G를 향하여 이제 당신이 누릴 차례 KT Everybody laughs Everybody cries Everyone 8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동부금융이 있습니다. 동부금융 네트워크 세상의 간장치킨을 평정할 킹이 온다. 마추킹 숙성 간장의 깊고 풍부한 맛 리얼 숙성 간장 치킨 마초킹 네가 킹이다 킹 전지현 씨 BGC 신한은혜 주차도리은행 한사와 부천 KB 하나은행 두 팀 간의 7라운드 대결 전반 함께 하셨습니다 1, 2쿼터 기록인데요 46대 31입니다. 우리은행이 15점의 리드 그리고 리바운드는 14개와 10개, 4개를 더 잡았었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2점슛 성공률이 64%나 됐던 우리은행이었습니다. 그만큼 어시스트를 통해서 아주 오픈 찬스를 잘 만들어냈던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반대로 KB하나은행은 실책도 많았고 또 수비가 그 정도 안 됐습니다. 네. 네. 우리은행의 46점이 아마 중부 선발팀 올스타전이 중부 선발이 전반에 넣었던 득점과 똑같거든요. 네네. 자 그만큼 박종철 감독의 말대로 이 수비가 잘 안 됐다 볼 수 있겠죠. 네. 네. 참 오늘 올스타전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네. 64%인데. 14개나 2점슛 기록했고요. 석점은 똑같이 양팀 5개. 그리고 턴오버는 하나은행이 2개가 더 많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어시스트 11개가 전반에 나왔는데 그게 또 2점슛과 연결이 되면서 그렇죠. 뭐 커트인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좋은 움직임 많이 나왔던 전반에 우리은행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46점이나 전반에 우리은행이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장면 살펴보시죠. 지금 1쿼터의 주요 장면인데요. 자, 1쿼터 보시면 이렇게 유기적인 플레이 잘 맞아 들어가는 공격력 그리고 우리은행은 초반에 좀 수비를 앞세워서 또 빠른 공격이 좀 주요했었는데요. 여민아 선수의 또 외곽 스트링네 선수가 초반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잘 메워줬죠. 네. 여민아 선수가 초반에는 득점을 많이 올려줬는데 1쿼터에 5득점 전반에 무려 12득점이나 올려졌습니다. 아, 이 양팀 특히나 우리은행은 외곽에서 뭐 박해진, 이명희 정말 정확한 야투율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명희 선수와 박해진 선수가 2차점을 전반에 합작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이명희 선수의 10장면을 계속 보실 텐데 이 장면은 이제 박해진 선수의 석점 장면이었고요. 박해진 선수가 전반에 석점을 무려 3개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히 자신감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로채기도 좀 많이 허용했는데 가로채기를 전반에 저희가 앞서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무려 6개나 우리은행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이것이 속공으로 연결됐다는 점이 네. 고무적이죠. 그리고 이명희 선수가 전반에 100%의 야투 성공률을 보여줬는데요. 자 박해진의 뭐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김담비 선수까지 득점에 가세를 하면서 김담비 선수가 전반에 8득점이나 올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분위기에 말리다 보니까 KB하나 선수들도 수비에서 본인들 역할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가 안 좋았어요. 양팀 통틀어서 박해진 선수가 14득점으로 전반에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줬고요. 뭐 위치를 가리지 않고 외곽이면 외곽, 석점이면 석점 던지는 속속이 들어가고 있는 박해진 선수의 외곽이었습니다. 이명희 선수의 100% 야투 성공률 이 후반에도 어디까지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강인진 선수가 외곽에서 한 방씩 던져주면서 석점을 넣어주면서 추격을 했습니다만 점차가 많이 벌어졌던 전반이었습니다. 넘어와서 또 이승환 선수가 외곽 쪽에서 빼주는 패스를 굿넷이 받아먹는 장면도 있었고요.
굿넷의 패스를 또 이승현 선수가 받아먹는 네. 장면도 있었습니다. 차이가 좋네요. 네. 이런 게 다 이제 어시스트로 들어가고요. 또 외곽에서의 석점 장면 김단비. 아, 46점이나 우리은행이 KB 하나은행에게 집어넣었던 1, 2쿼터였습니다. 스코어는 46대 31입니다. 잠시 후에 3, 4쿼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춘천 호반체육관입니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100% 당신 편에서 NH 농협은행 세상에 간장치킨을 평정할 킹이온다 마초키 숙성 간장의 깊고 풍부한 맛 리얼 숙성 간장치킨 마초키 네가 킹이다 킹 전지현씨 BHC 과야흐로 기가 시대 말하자면 4배 빠른 속도로 사는 시대 LTE와 와이파이를 합친 올해 기가 LTE로 원하는 그 순간 바로 보내고 바로 받으니까 올해 기가 LTE 5G를 향하여 이제 당신이 누릴 차례 KT Hey guys, I'm Caroline Wozniacki. And the things I do off the court makes me better on it. 허쉬 초콜릿이 당신을 웃게 합니다. 웃음은 더 많은 웃음이 되죠. 허쉬 초콜릿과 함께라면 Life is delicious. 고추와사사 땡겨 땡땡땡겨 시키 굽는데 고추와사사 땡겨 시키 굽는데 고추와사사 5분 구이니까 5분 구이의 신세계 굽네 고추와사사 자꾸 땡기네 더 시켜 스포츠의 시작 스포플레이 지금 바로 요기 요기요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100% 당신 편에서 NH 농협은행 과야흐로 기가 시대 말하자면 4배 빠른 속도로 사는 시대 LTE와 와이파이를 합친 올해 기가 LTE로 원하는 그 순간 바로 보내고 바로 받으니까 올해 기가 LTE 5G를 향하여 이제 당신이 누릴 차례 KT 새로운 퍼즐 게임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운명처럼 마주친 젤리 여왕 젤리로 빨리 나가도 화 발라버리는 심장 쫄깃한 대결 퍼즐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다운로드 고고 캔디 크러쉬 젤리 고추와사사 땡겨 땡땡땡겨 시키 굽는데 고추와사사 땡겨 시키 굽는데 고추와사사 5분 구이니까 5분 구이의 신세계 굽네 고추와사사 자꾸 땡기네 더 시켜 오늘 이제 남자원자 바로가 다시 앞에 나오겠습니다 남자원이 이번 순서가 마치겠습니다 뒷자로 확인해 주시고요 KDB생명 2015-2016 여자 프로농구 올 시즌 정규리그 안 세 번째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5경기가 끝나는 날이 3월 6일인데요. 그게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KB하나은행과 KB스타즈의 부천 경기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경기. 네. 이제 그 경기가 끝나면 3월 12일에 플레이오프 3전 2선승제가 시작이 되고요. 챔피언 결정전은 3월 16일
그리고 3월 23일이 이제 5차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엔 3월 6일까지 네. 순위 경쟁 계속 될 것 같아요. 아. KB 스타스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네네. 경쟁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규리그가 끝날 때쯤 되면 순위가 정해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재밌네요. 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면에서 또 흥미를 더해주고 있죠. 네. 자, 그리고 하프타임 때 박해진 선수의 3천 가로채기였었죠. 네. 네, 시상이 있었고요. 일단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선수들, 특히나 가드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지만 또 우리은행과 또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아무래도 이 가드들이 좀 처지는 모습이 없어야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독 하프타임 미팅이 길었어요. 선수들 네. 늦게 나왔거든요. 네네.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궁금하네요. 박해진 선수가 전반에 14득점,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점수고요. 67%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민아 선수가 KB 하나은행에서는 12득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명희 선수는 10득점 100%의 성공률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오늘 경기는 유독 힘을 못 쓰고 있는 경기인데요. 그렇죠. 최신희 선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네. 자 리스턴 선수도 그렇고 좀 많은 효과를 보이지 못했고요. 네. 또 국내 선수 가운데서 최신희의 골밑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것도 아쉬웠고요. 네. 또 우리은행은 스틱넨이 없다는 것도 좀 그렇죠. 네. 최신희가 뛰고 있다면 아무래도 공격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수비가 분산될 텐데 그렇다면 모스비 선수가 점수를 더 많이 올려줘야 될 텐데 그런 모습도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리스턴이 투입됐을 때 약간 외곽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예. 저 오히려 움직임이 좀 분산되지 못하면서 더 아쉬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네. 하프타임 때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들어온 KB 하나은행 여민아 선수의 득점이 돋보였었고요. 이명희 선수는 원래 테이핑을 안 하는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데 약간 오른쪽 손목이랑 손가락 쪽에 테이핑이 돼 있네요. 네, 그렇죠. 또 발목도 안 좋았다고 하는데 네. 저 오늘 경기하는 걸 봐서는 어디가 아픈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3, 4쿼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3쿼터 공잡 쪽은 KB 하나은행 현재 15점 뒤져 있습니다. 염윤아 띄웁니다. 2점 기록합니다. 오늘 염민아 선수의 득점력이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3쿼터 시작은 2대2 플레이로 시작을 해봤거든요. 네. 3쿼터의 첫 득점은 염민아 선수가 이룩을 했습니다. 이명희 최시리의 수비 인사이드로 공을 넣어주는데요. 염민아 선수가 양지희가 공을 받을 때 뒤에서 밀었습니다. 네. 일단 공을 잡을 때 자리싸움 과정에서 약간 밀려서 네. 밀었어요. 양지희 선수의 비명소리가 중계수까지 들렸는데요. 세게 민 것 같습니다. 양지희 받았습니다. 스트링맨 이명희 쪽으로 공격 제한 시간 5초 이은혜가 쏩니다. 리바운드는 강희슬 자리 잘 잡았습니다. 네, 우리은행을 상대로 KB과 하나은행이 수비를 바꿨거든요. 네. 일단 스위치 디펜스를 하다 보니까 찬스가 쉽게 안 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뺏기네요. 네, 공격까지 넣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뒤쪽으로 내줍니다. 박혜진 다시 이은혜 쪽으로 주고요. 자, 오픈 찬스인데요. 그대로 쏩니다. 방향 맞지 않습니다. 네. 처음 찬스가 났을 때 바로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죠. 체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희슬 공격 제한 시간 3초 인사이드 공 넣을 때 뒤에서 수비하던 이은혜의 반칙입니다. 개인 반칙 두 개째 기록하는 이은혜. 모스비 선수가 좀 안쪽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지금 양지희 선수가 개인 반칙이 3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을 노려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네, 인사이드 플레이를 노려볼만 합니다. 염윤아가 리버스로 저 자리에서도 저 리버스 각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멀다 싶었는데 네. 대단히 우아하게 올라가줬어요. 예, 16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어 중에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염윤아. 바운드 패스로 양지 쪽으로 넣어줍니다. 베이스라인 쪽을 선택해서 드리블을 치는 과정인데 최시리의 반칙입니다. 네, 확실히 전반 이후에 수비 집중이 달라졌습니다. 네. 박준철 감독이 작전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반칙 싸가지고 네. 할 거냐고 춘천에서. 네. 자, 적절하게 반칙을 활용해가면서 네. 리듬을 끊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패스 끊깁니다. 머리스 모스비. 공격 숫자가 더 많은데요. 박혜진이 반칙으로 끊습니다.
개인 반칙 3개째 박태진. 자, 현재 박희승과 양지희가 개인 반칙 3개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은행이 구전했던 경기들 돌아보면은 굳이 진 경기가 아니더라도 이 상대가 스위치 디펜스를 썼을 때 약간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자, 오늘 3쿼터 초반에 약간 좀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그러네요. 양지희. 가로채기. 정면에 박혜진입니다. 스트링 내는 스크린. 자, 이번에도 모스비가 박혜진을 막았죠. 자, 이명희가 비어있는데요. 원드리블 이후에 이명희 2점. 현재까지 100% 이명희입니다. 이명희가 12득점을 올리고 있는 동안 100%의 야투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8-35. 강희슬의 플로터 들어가지 않고요. 자, 모습이 1점 흐려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양지의 쪽으로 레이업 성공입니다. 양지의 선수의 레이업도 좋았습니다만 이윤혜 선수의 이 리딩 패스가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윤혜 선수의 이런 속공 상황에서의 패스가 네. 계속해서 재치를 더해주고 있어요. 예, 예. 종료 선수가 뛸 수 있는 길 앞에다가 딱 떨어뜨려주네요. 네, 이런 타이밍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경기를 치르면서 감각이라든지 경험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네. 선수들과의 호흡도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다시 15점 차로 벌어지게 됐고요. 작전 시간을 박정현 감독이 요청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 정신 좀 차려봐봐. 왜 정신 놓고 하는 거야? 야, 실사람들 이해줘서 뭐 할 건데? 아니, 이슬아, 알고 하는 거니? 왜 예를 주니? 자, 다시 해봐, 가서. 아, 그리고, 야, 맞았으면은, 저 내려가서 쉬어야지. 지금 골 먹고 있는데 여기서, 아, 여기 만지고 있으면 되겠어? 안 돼, 바로 자르고 다음에. 아이 볼을 딱 잡든지 아니면 나와서 잡든지 너무 쳐주는다 그래. 그리고 네가 잡으면은 여기 반대 볼을 좀 직접 빼주라 그래.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식스 얘를 주지 말고 얘를 주라고 알았어? 아 그다음에 안 되고 나서 헤드하고 둘러 가지고 가자. 너 봐봐. 다시 한번 해봐. 아, 6연승 하는 기간 동안에 참 좋은 일들이 많았겠습니다만 오늘은 지적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박종철 감독입니다. 진짜 안 풀릴 때 빨리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것도 네. 강팀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거든요. 네네. 네, 지금 강팀을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7분 18초 남아있습니다. 3쿼터 뒤져있는 KB 하나은행입니다. 15점 뒤져있습니다. 김인슬의 드리블입니다. 강인슬 수비는 박혜진. 양지희의 반칙이면 반칙 4개예요. 양지희 반칙 4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계속 기용을 할 것인가. 위성훈 감독의 머릿속이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교체 없이 진행을 하네요. 네. 강희슬 받았습니다.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2점. 강희슬 오늘 8득점입니다. 쉐키나 스트링맨의 3포. 이것도 받아치네요. 네. 어제 경기도 KB스타즈가 이 상대에게 골을 허용한 이후에 곧바로 또 점수를 넣으면서 상대 길을 꺾었던 어제 경기였는데요. 이번엔 강희슬입니다. 석점골치입니다. 주고받기. 강희슬 터지네요. 네. 자,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 수비도 잘 돼야겠죠. 그렇죠. 자, 스트링맨에게 얻어맞아서 석점 대갚아줬습니다. 양지 골밑 쪽으로 승낸이 올라가기 직전에 아래에서 가로채기를 시도하던 염윤아의 반칙입니다. 자, 파울을 범하긴 했지만 염윤아 선수가 잘 들어와줬어요. 네. 지금 강희선 선수 혼자 있었다면 실점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개인 반칙 3개째 염윤아 선수입니다. 박혜진 강희슬의 반칙. 자, 지금부터는
팀만 치게 들어가는 KB 하나은행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파울을 아껴야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은행은 양지 선수가 계속 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 반칙 4개일 그 상황을 대비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마땅한 자원이 없는 상황이기도 맞고요. 네. 이명희의 패스입니다. 자, 길게 외곽 쪽으로 빼주고요. 양지 내주고 박혜진 수비 바뀌었습니다. 쏩니다. 리바운드 양지. 어, 부딪혔어요. 괜찮나요? 일어서네요. 아, 일어났네요. 네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상은 양팀 선수 어떤 선수도 부상을 입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백지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박혜진 남은 시간 3쿼터 6분 5초 인사이드 공 넣어주는 패스가 손에 맞고 근절됐습니다. 네, 서로 간에 사인 맞지 않았어요. 종종 이 양진이와 스테인링 간의 그 하이로에서 이 플레이가 종종 나왔었는데 네. 자, 오늘은 서로가 원했던 바가 달랐던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이성훈 감독의 눈빛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눈빛 네.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양진이의 도전 그렇죠. 들어갑니다. 스테인링은 저렇게 던지라는 의미였어요. 네. 자, 이번엔 잘 던졌네요. 55-40 첼시리 자 힘으로 밀고 들어가 봅니다. 모스비 썰미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양지 이은혜 패스 스트링맨 한번 페이크 동작 다시 쏘옵니다. 들어갑니다. 쉐키나 스트링맨 자 전반에 잠잠하다 했었는데 네. 3쿼터에 몰아 터지네요. 석정만 포함해서 3쿼터만 5득점이고요. 57-40 반칙 일어났습니다. 이 모스비 선수는 양지 선수와 좀 몸을 부딪히면서 반칙을 유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스트링넨 선수의 반칙이 일어났고요. 자, 강희슬 들어가고요. 연민아가 빠졌고요. 그리고 김담비가 투입되고 이명희 선수가 빠졌습니다. 자, 양지 선수가 나갈 것 같았는데 이명희 선수가 나가네요. 네. 오늘 경기는 8득점에 리바운드 하나, 블락샷 두 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샤델 휴스턴이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막강한 공격으로 가리겠지만 네. 이 샤델 선수가 부상당해 직전 경기에서 또 어시스트가 잘 안 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보였거든요. 네네.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정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그랬겠죠. 네, 리스턴 선수의 활용은 약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스트링맨이 다시 한번 뜹니다. 들어갑니다. 쉐키나 스트링맨. 완전히 감을 잡았는데 네. 저렇게 감을 잡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죠. 지금도 지금 스크린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쉽게 놔주고 말았거든요. 자, 누군가 도와주러 나왔어야 되는데 네.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엔 강희슬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 전까지 석점슛 개수만 봤을 때 강하정 선수가 60개, 그리고 스팅맨이 56개, 강희슬이 55개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3점 대결도 남은 시즌 화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강희슬 선수가 4개 집어넣었고요. 자, 이번엔 김희슬이 레이업으로 갑니다. 집어넣었습니다. 수비 성공했습니다. 네. 60-47 빠르게 패스. 자, 김담비가 인사이드 쪽으로 뛰었는데요. 패스는 외곽 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거는 지역 방어 상대로 이 하이포스트까지 볼이 잘 투입됐는데 네. 나간 과정에서 약간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60-47입니다. 양지가 앞쪽에서 바로 막았습니다. 석권으로 쉐키나 스트링 리버스 리블 양지 쪽으로 보내줍니다. 다시 외곽 자 김담비 쏩니다. 기록합니다. 김담비의 석점. 김담비도 오늘 3개째네요. 네. 자 김담비마저 석점을 집어넣었습니다. 63-47이고요. 펑펑 석점이 터지고 있는 오늘 경기
백지은 마지막 터치가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오승민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백지은 선수가 조금 더 멀리 봤으면 좋았을 텐데 코너 쪽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김담비와 이은혜 선수가 빠졌고요. 이명희 선수와 이은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승환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확실히 점차 벌리고 쉬겠다는 의미인지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되네요. 네네. 리바운드를 뺏긴 KB하나은행 수비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모스비 선수의 첫 번째 게임 반칙이고요. 굿넷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트링맨 선수가 빠지는데요. 스트링맨 선수는 1쿼터는 무득점이었습니다만 참 다시 살아나면서 그렇죠. 원래 스팅맨 선수도 정식 포지션 슈터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무섭죠. 양진은 오늘 6득점에 리바운드 3개, 어시트를 무려 5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제트 1구 성공입니다. 82%의 성공률. 슈퍼홈은 지난해와 똑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성공률이 좋아졌어요. 여밀합니다. 아 이런 턴오버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 네. 턴오버인데요. 강인수 선수가 공을 갖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참 주핑이 다 올라오다가 네. 실책으로 또 떨어지네요. 이명입니다. 쏩니다. 들어갑니다. 이명이 100%. 아 정말 대단한데요. 15득점 기록하는 동안에 100%의 야투 성공률입니다. 이명이 인사이드 가로채기 터치아웃 됐습니다. 68대 47이고요. 3쿼터 남은 시간은 2분 25초입니다. 본인은 100%인지 모르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던진 입장에서는 네. 감이 좋다고는 생각하겠죠. 예. 첼시리 막혔습니다. 굿넷을 상대 다시 한번 골밀슈 시도 반칙 제트 쪽입니다. 이제 100%라는 걸 의식하는 순간부터 또 슛감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록적인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안 쓰는 게 중요하겠죠. 옆에서도 얘기해주면 안 되겠어요. 네. 뭐 대기록을 앞둔 네. 경기나 모를까 예, 예. 네, 이런 부분은 또 모르는 게 낫겠죠. 네. 언니 100%예요 이런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 자 리스턴이 들어갔고요. 모스비가 빠졌습니다. 최식이 오늘 2득점 잘 들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최식이 선수가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평소의 득점력과는 오늘 못 미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 자체가 잘 투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또 공을 잡았을 때 집중 연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평균 득점이 15.4득점인데 자유투 2골을 실패. 오늘 3득점에 그쳐있는 최식입니다. 이명희 쪽으로 보내줍니다. 이명희 들어갑니다. 와우. 정초 감독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네. 아 정말 이명희 선수 임브로즈라는 별명을 괜히 지은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또 최근에 여자 양동근이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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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르브론제임스보다는 지금 성공률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거리 슛은 훨씬 낫죠. 네. 아래쪽에서 발 맞고 나갑니다. 하지만 시그널이 심판들끼리 달랐고요. 다시 한번 허비하의 시그널 수정이 있겠습니다. 우리은행의 공격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발에 맞았군요. 다시 네. 정정이 됐는데 네, 굿넷 선수 발에 맞고 나가면서 다시 바뀌었죠? 네네. 네. KB 하나은행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패스가 길게 갑니다. 이명이 손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스테판 커리가 이 외곽에서 석점 평균이 한 45%, 44%쯤 넘죠? 그렇죠. 오늘은 뭐 석점도 이명희 선수가
한 개를 포함해서 야투 지금 100%인데요. 그 높은 성공률의 바탕에는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예. 자, 이메일 선수 오늘 던지는 거 보면은 본인의 밸런스대로 정확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결 같은 타이밍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리스터 선수가 쫓기면서 슛을 시도하다가 오펜스의 파워를 범했어요. 네. 1분 3초 남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70대 48. 박해진. 아, 유명희에게 가는 패스가 키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성우 감독은 아 참나라고 외쳤고요. 확실히 오늘 경기는 뭔가 좀 맞춰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수들을 지책하고 또 뭔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우승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박해진 선수를 불러드렸습니다. 패스는 외곽쪽으로. 자, 강인수 베이스라인 타고 들다가 슛을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승합니다. 이명희. 김담비 쏘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고요. 공격권 바뀝니다. 70대 48입니다. 남은 시간은 37.7초입니다. 김인슬의 드리블 외곽. 백지은. 첼시리가 스피드 걸어주고요. 빠져나갑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 가끔씩 백지은 선수가 이런 슛이 네. 있어요. 70대 50. 지금 3쿼터가 종료가 안 됐는데 7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득점력이에요. 네. 뺏기고요. 2초. 1초. 슛 던지지 못하면서 3쿼터까지 끝이 났습니다. 70대 50. 20점 차입니다. 자, 오늘 KB하나은행은 총체적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자,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네. 자, 반대로 우리은행은 이명희 선수의 슛 성공률만큼이나 아주 정확한 집중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1승만 더 거두게 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는 KB 하나은행. 하지만 20점의 리드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4쿼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춘천 호반체육관입니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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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행복의 날까지 힘내라 코리아.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세상에 간장치킨을 평정할 킹이 온다. 마초킹 숙성 간장의 깊고 풍부한 맛. 리얼 숙성 간장치킨 마초킹. 네가 킹이다. 킹 전지현 씨 BTC. Everybody loves, everybody cries. Everyone. 8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동부금융이 있습니다. 동부금융 네트워크.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 두 팀 간의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입니다. 자,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점수가 지금 2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좀 많은 점수 차인데 정규리그 우승팀이긴 합니다만 지금 2위 팀과의 격차가 좀 이렇게 느껴진다면 또 특히나 두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아, KB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더 점프를 어쨌든 좁혀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진 다음에 챔피언을 만날 경우에는 네. 더 체력적인 열세와 함께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심리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네. 해보곤 해보고 지는 게 낫습니다. 네. 마지막 4쿼터입니다. 앞서 있는 우리은행 이은혜 패스 양지 받았습니다. 박혜진 이승아 어플 찬스에서 쏩니다. 리바운드는 백지은. 강희승 리스턴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박혜진 쪽으로 다시 이승아 받았습니다. 안쪽 뚫어봅니다. 주선 들어가지 않고요. 차트 두 개만 네. 먼저 냈습니다. 자 선수들이 수비에서 좀 더 많이 발을 움직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KB 하나 선수들이 갈수록 점수차 벌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네. 경직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승아 선수 오늘은 4득점에 어시스트 4개 기록하고 있고요. 인성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신장은 176cm예요. 네, 사실 이승아 선수 같은 경우는 공헌도 자체를 기록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워낙 굳은 일도 잘하고 있고 또 수비라든지 여러 면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제트 한 개만 집어넣습니다. 이승아. 리스턴의 골밑 집어넣습니다. 이 리스턴 선수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많이 슛을 던지는 스타일의 유형의 그렇습니다. 선수인데요. 전형적인 슈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자, 본인의 힘으로만 하기보다는 좀 많은 선수들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한 선수예요. 양지희 올려놓습니다. 양지희 오늘 경기 10득점째. 리스턴 외곽 들어가네요. 아, 들어가네요. 석점입니다. 73대 55입니다. 미은혜 양지희 쪽으로 보내주고요. 다시 더 줍니다. 양지희의 도전. 아, 네. 자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이은혜 선수를 주는 척하면서 패스 타이밍을 가져갔거든요. 네. 자 이러면서 수비가 반응을 해버렸어요. 자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지희 선수의 찬스가 날 수가 있었습니다. 양지희도 12득점째네요. 오늘 뭐 박혜진, 이명희, 양지희, 김담비, 스틱맨 두 자릿수 득점 올린 선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감독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록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공격제한 시간 6초 돌면서 슛을 시도 스틱맨이 리바운드를 잡습니다. 자, 반대로 리스턴 선수가 득점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네, 애초에 1대1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승아 반대쪽 최시리 선수가 발을 갖다 댔습니다. 이은혜가 빠지고요. 이명희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4쿼터 7분 30초 남아있는 오늘 경기 스트링맨 올라가는데요. 3포인트 최진아 스트링맨 손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올라가 줬습니다. 오늘 경기는 석점 3방 있습니다. 15득점 기록하고 있는 셰키나 스리네. 최시리가 공을 놓칩니다. 78대 55. 최시 선수가 뭐 슛을 많이 던져서 득점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뭐 4개밖에 던지지 못했어요. 네. 방금 전 수비와 마찬가지로 견제를 참 잘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리바운드 박혜진입니다. 방금 전에 양지희 선수와 최시리가 힘의 대결 스크린에서 네. 양지희 선수가 아예 밀려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공격제한 시간 2초, 1초. 자, 이게 이러면서, 지금 슛으로 네. 반주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경기도 깨지네요. 100% 깨졌습니다. 네. 그냥 패스를 하면 어땠을까요? 자, 본인 기록을 몰랐을 테니까요. 아, 네. 아쉽네요. 본은 저희가 아쉽습니다. 이건 슛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자, 돌면서 외곽쪽으로 리스턴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명희. 아유, 요 룰은 참 합코트 전에 던지는 거는 네. 이 슛으로 인정돼야 되는 건가요? 아쉽습니다. 이명희 선수의 100%는 깨졌어요. 기록원들도 분명히 보고 있을 텐데. 그렇죠. 24초가 지난 다음에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일단 24초 이전이었다면은 슛은 네. 인정됐겠죠. 양진의 슛. 그러나 샷클락에 걸렸습니다. 기록원들도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기들이 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고득점을 올리면서 네. 양쪽가 100%에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7득점을 3쿼터까지 올렸는데 네. 100%의 야투 성공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팀을 위해서 슛을 던진 건데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네네. 아, 이게 비난하면서 100%의 이명희 선수 야투 성공률이 지금 깨진 상황인데 네. 사실 기록원은 어떻게 매수를 예, 아, 참, 이거 참, 보는 이에게 좀 아쉽습니다. 작전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성 감독입니다. 자, 한번 해보자. 자, 괜찮아. 괜찮다고. 자, 그, 파울을 나와도 괜찮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고, 너는 저, 2대2나 포스트업을 같이 하라고. 지금, 딱 볼을 전혀 제대로 넣어주지를 못해서 이런다고. 저, 공격은, 올아웃을 써서, 패스카 해서 잡자마자 드라이빙을 많이 하라고, 드라이빙. 너는 반대에서 나오는 가지고 하라고. 그 다음에 수비는, 자, 저기 저, 들어가면은, 저, X로 하자, X로. X로 하자. 지워봐. 여기 오면은, 몰아서 올라가서 하라고. 여기 사람 잡아주고. 빨리 오라니. 맨투맨을 찾아가라고. 그 다음에 저거 포스트업은 미스매치는 11화로 가라고. 11화야 미스매치 다. 자, 다시 한번 봐봐. 괜찮아. 박종철 감독도 좀 냉정함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지더라도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뭔가 해보고 지는 것이 네. 다음 경기를 위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차분하게 선수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끊기다 보면 결국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우리에게 만나게 되면은 더 무서워서 최시리에게 공을 못 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또 모스비에게도 못 주게 네.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남은 6분 정도는 물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머니스 모스비가 끝에 두 점. 네. 이번에 의도한 대로 득점이 잘 나왔어요. 네.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 이명희, 스트링맨, 이승아. 다시 양지 쪽으로 갑니다. 더블팀 수비가 붙고요. 틈 사이로 나와서 빼줍니다. 이명희 원드리블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네요. 더 아깝네요. 공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아깝습니다. 자, 지금 상대의 수비를 정확하게 읽고 지금 패스를 돌리고 있거든요. 네. 자, 상대 우리은행 선수들로 노련함이 보이네요. 이명희는 19득점째를 기록을 했고요. 80대 57. 자, 박혜진이 빠지고요. 그리고 양지 선수도 함께 뺐습니다. 네. 최윤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김단비 선수 들어왔고. 이 두 선수